안녕하세요. 회원요원의 지니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 담당자 제시 지사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동부에서도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 워싱턴 주는 저쪽에 있고요. 워싱턴 DC는 동부에 있습니다. 워싱턴 DC 바로 옆에 페어팩스 지역에 위치한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한국 이제 송도에 있는 인증 글로벌 캠퍼스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들어와 있는데요. 미국 본토로 바로 갈수 있도록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본토로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시 지사장님과 함께 조지 메이슨 대학교 본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이제 어떤 학교인가요? 네, 역시나 이제 뭐 티어 1 카네기 리서치 대학교로 1등급. 뽑혀 있는 대학교고요. 굉장히 이노베이션을 중시하는 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내셔널 전체 랭킹은 143위 정도에 올라 있습니다. 일단 랭킹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접 도시가 워싱턴 DC에 있기 때문에 많은 정부기관들, 기업들, 그다음에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스템 관련 구직 기회가 굉장히 많은 대학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베로넌 스미스라는 경제학과 교수가 현재 재직 중에 계시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뭐 유명하신 졸업 동문 중에는 이제 여성 최초 우주 여행자로 잘 알려지신 아누세흐 안사리라는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다고 해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다음에 이제 70%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인턴십을 할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많은 이제 학교 내에서의 리서치 기회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교 워싱턴 DC 인근인데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페어팩스 지역이 스카이캐슬에 나왔고 유명해졌어요. 거기서 학군 좋은 고등학교, 학군 좋은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한국 분들이 학군이 좋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도 굉장히 크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도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싱턴 DC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회사들이 포진해 바글바글하네요.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던 뭐 오라클이라든지 이름을 다댈 수가 없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도 여기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공항에서 페어팩스 그 캠퍼스까지 이동을 하는 데까지는 약한 30분 정도 거리이고요. GMU의 이제 메인 캠퍼스는 페어팩스 캠퍼스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알링턴이라는 캠퍼스가 또 하나 있게 되는데 석사 과정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주로 머무는 게 알링턴이고 도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많은 수업들이 다 페어팩스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가까운 이제 워싱턴 DC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무료 셔틀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게 됩니다. 저 사실 이제 워싱턴 DC가 행정 수도잖아요. 우리나라 세종시 비슷한 느낌인데 좀더 발달된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 이제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중산층 이상 어떤 소득 수준을 갖고 있고 굉장히 치안도 안전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워싱턴 DC 안은 사실은 이제 집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들이 이제 페어팩스 지역에서 살면서 출퇴근을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그래서 좋다고 제가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페어팩스 안에 워싱턴 DC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지 메이슨 대학교 강력히 추천하는 전공들이 어떤 전공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한국 학생들한테 가장 문의가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그 안에서도 이제 조금 더 특화된 사이버 세큐리티라든지 빅데이터. 요즘 뭐 로보틱스 관련된 문의가 많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제 그래도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이제 사이버 세큐리티. 아무래도 이제 보안이라든가 가까운 그 워싱턴 DC라는 특징 때문에 더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사이버 보안 쪽에 대한 굉장히 강점을 나타내는 그런 대학의 특징이 있게 되고요. 많은 이런 산학 연계 프로그램들도 아니면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행정 수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안에 관련된 특히 이제 요새는 보안이 컴퓨터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담겨져 있어서 그런 보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그런 보안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전공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변함없는 이제 비즈니스 전공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뭐 베넌 스미스라는 경제학과 교수가 재직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들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전미 경영대학교 안에서도 탑 10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술 경영학 관련돼서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턴십의 기회들도
교육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큰 도시인 워싱턴 DC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문화적인 그런 혜택들도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수도 근처에 있다 보니까 행정이나 뭐 글로벌 어페어스도 이런 것도 유명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많은 국제기구들이 또 워싱턴 DC 주변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장점을 활용을 해서 미국의 뭐 이제 정치적이나 문화적인 지원들을 이용한 인턴십 경험을 쌓을 수 있기에는 최적의 어떤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턴십 기관 자체도 보시면 뭐 국무성이라든지 국무성. 뭐 FBI. 아, FBI. 예. 막 확 흥미가 끌어지는데요. 예. 네, 그다음에 뭐 대사관, 휴먼 라이트 같은 그런 기관들, 많은 국제기구들에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해외 이런 필드 트립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 코로나 기간이라서 잠시. 그렇죠. 예. 또 다른 제 전공도 석사 과정이긴 예. 하지만 이제 게임 디자인 아무래도 아, 게임 디자인. 예, 요즘 예.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캠퍼스 내 뭐 버지니아 더 시리즈 게임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캠퍼스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템 전공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졸업하고 한 3년 정도 OPT 참여 충분히 가능하고요. 게임 디자인으로는 전미 랭킹 탑 25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을 이제 쌓을 수 있는 인턴십으로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게임 디자인 쪽 아무래도 관심 되게 많이 갖고는 있지만 석사 과정이나 이런 쪽으로 진학을 하고자 하신다면 충분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게임 디자인이 학부 과정은 이제 있는 학교를 제가 좀 봤는데 석사 과정은 사실 이제 많이 못 봤는데요. 네. 석사 과정으로 혹시나 이제 학부 전공으로 다른 걸 했는데 이쪽으로 나가고 싶다 하면 그냥 이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전공도 많고 이제 사실 조지메이슨 이제 한국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네. 있고요. 이 학교가 좋은데 입학하려면 과연 내성적으로 가능한지 입학 조건은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렉트로 입학하는 방법이 예. 있게 되고요. GPA 한 3.0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 4등급 정도 4등급 정도? 예, 예. 예. 학생들이 지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뭐 4등급이 안 되면 나는 여기 지원을 해볼 수가 없느냐. 물론 이제 조지 메이슨 한국 송도 캠퍼스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지만 본교 페어팩스로 바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유학생 특별 전형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특별 전형 이제 패스웨이 과정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성적이 한 6등급 정도 돼도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지 메이슨 되게 이름 많이 들어보고 아까 뭐 사이버 세큐리티, 뭐 컴퓨터 사이언스, 글로벌 어페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이제 뭐 내가 장래 꿈이 외교관이 아니면 그 국제기구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기 원하는데 나는 그럼 조지 메이슨 대학교를 못 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한 6등급 내가 된다고 하시면 꼭 지원을 해보시도록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렉트 입학은 한 4등급 정도까지 네. GPA 3.0 다음에 만약에 유학생 전형인 패스웨이로 내가 입학을 해서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6등급까지 네. 네, 6등급이면 사실 이제 굉장히 여유가 많은 네. 이제 등급인데요.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국에 있는 조지 메이슨도 입학이 제가 알기로는 4등급에서 네. 뭐 이제 특목 보면 한 5등급 이 정도로 상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입학이 오히려 더 용이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학비는 얼마나 되나요? 네, 아무래도 동부에 위치한 학교이고 예. 이제 워싱턴과 버지니아 워싱턴과 근교이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본다면 학비가 막 엄청나게 저렴하지는 않으세요. 예. 근데 하지만 그래도 경쟁력 있다. 예. 4만 불 대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금도 뭐 줄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다이렉트 입학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유학생 그 장학금이 있게 돼요. 뭐 한 2,000불부터 성적에 따라서 18,000불까지도 상태가 이제 예,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예. 그래서 자동 장학금이라고 해서 국제학생 지원을 해서 오퍼를 받게 되면 한 5,000불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입학과 동시에. 예. 그다음에 일단은 빨리 이제 지원을 해야 그걸 선점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신입학 패스웨이 과정을 지원을 하는 학생들한테도 학비 한 10%에서 15% 정도 해당되는 장학금이 주어지게 되니까 지원을 하시고 꼭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조지 메이슨 대학교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조지 메이슨 대학교 워싱턴 DC에 있는 굉장히 괜찮은 동부 쪽의 주립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는 주립대학교입니다. 사립대학교 아니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우리 회원요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대해서 우리 제시 지사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y, my name is Saad. I'm from Saudi Arabia. Welcome to the Amazing Global Center. Come on, let's check it out. 'What's great about the Global Center is everything is right here. The dining hall, classrooms, study spaces, and my academic advisors are all here. I live upstairs. Come on, let me show you my room. Oh, hey, Jai. This is my friend Jai. She's the welcome desk coordinator. She was a student at Mason before, like me. She's the first face I see when I go into the Global Center. Bye, see ya. I'm really happy here. My family likes how safe the building is, and they like that no one can access the rooms without a key card. Hey Deep, how's it going? Hi, how's it going? Pretty good. Deep is my roommate. He's from England and is studying marketing at Mason. This is my room. It's huge, and I have my own bathroom, which no other residence hall on campus has. All the rooms in the Global Center have two beds, lots of storage, dressers, desks, and a safe to keep all my important documents. Come on, let's show you the kitchen. The common area is right across from my room. We all share this refrigerator, and we are all pretty good at keeping it clean. And also, it's nice to catch up with friends while making lunch. Hey, how's it going? But if I don't feel like making lunch, I just go downstairs to the Globe. The dining hall here is open 365 days a year and always has different types of international food to try. All Into Mason students living on campus have unlimited meal plans, which is really great because I can come downstairs and grab whatever I want whenever I'm hungry. I've got class, so I gotta go. But you can come with me while I walk over. My class is just down the hallway here. It's right next to the Learning Resource Center, where I can get extra help for my classes.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with me to check out Mason Global Center. I hope to see you soon at Into Mason. Bye-bye.